네, 드디어 오프로드 코스 입구에 도착했고요. 100m 정도는 그냥 이런 비포장 도로예요. 물론 승용차가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도심형 SUV도 땅이 굳은 상태에서는 조심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제 올라갈 준비를 좀 하는데 일단 좌석 세팅부터 좀 바꾸겠습니다. 기존에 좀 편안하게 우느라고 이거를 이 정도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제 올릴 거예요. 올려서 앞을 많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좀 당겨서 앉고, 네, 이런 조정들을 좀 할 거고요. 스티어링도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하이 넣고 가겠습니다. 아직 로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이 거친, 이게 완전 돌을 갖다 써서 보았는데요. 이 쇠석이잖아요. 일부러 깬, 기계로 깬 돌. 안 닿고 잘 올라가요. 네, 조금 어렵긴 했지만 통과했고요. 여기서부터는 4단 저속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위쪽이 길이 많이 패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보시면 저속 사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윈터 모드로 했었는데요. 아, 그러면 힘이 너무 안 나요. 그래서 파워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막산 잣나무숲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겨울인데도 이 침엽수의 푸르름이 그대로 있고요. 지금 여기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헌칠헌칠한 나무들이 보기 좋네요.
영상으로 보면 경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경사보다도 지금 보면 이게 굴곡이 되게 심해요. 지금 보면 머드 타이어를 낀 차들이 올라간 자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타이어 자국, 이거 머드 타이어 자국이네요. 이 타이어 자국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면 할 수 없고요. LD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이게 순정 차량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험난한 길을 뚫고 올라와서 이곳 가막산 전남숲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중간에 이렇게 분지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캠핑들을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온 폴레스턴. 아,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의심하긴 했는데 잘 올라오네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돌이 튀거나 이래서 휠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이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그 나뭇가지들 에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선녀탕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올라갈 생각은 없고요. 아, 여기서 캠핑하면 참 좋겠어요. 나무도 우거지고 여기서 뭐 밥을 먹거나 이러지 못할 텐데요. 그래도 믹스커피라도 마시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오늘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타고 도전한 가막산 잔나무숲 성공입니다. 불을 피우거나 가져오지 말라는데 사방에 불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는 적이 있어요. 아, 이러지들 맙시다. 캠퍼님들 이러지 맙시다. 겨울에 여기서 캠핑하기 힘들겠네요. 전기도 없지, 불도 못 피우지. 추운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고생했으니까 커피를 아주 진하게 타먹고 가겠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